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넛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신분석학에서 나르시시즘은 밖에 있는 대상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아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외부의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자기 자아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자기애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사랑하고 헌신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는 정도가 강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들러리만 서야 하기에 늘 정서적으로 불행하죠. 프로이트는 병적 나르시시즘을 잠자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이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어린아이를 맞춰주듯 늘 이들을 맞춰줘야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전지전능하다고 느끼는 마술적인 환상을 가집니다. 양육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환경을 자신이 마법사처럼 뭔가를 바라기만 하면 그 대상이 마법처럼 저절로 나타난다고 믿죠. 이런 유아의 마술적인 환상은 미성숙한 어른이나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나타납니다.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죠. 유아는 이렇게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느낍니다. 인간은 가장 유아적인 단계에서 마법사를 꿈꾸죠. 우리가 해리포터와 같은 마법사를 보면서 정서적으로 빠져들고 공감하는 마음도 유아기의 자아의 환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초기 자아의 전능감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점차 발달이 진행되면서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부여하고 사랑하게 되죠.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애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게 분화되고 독립되지 못했기에 자아의 경계가 흐릿하죠. 이 때문에 자기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조종하고 통제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아기의 인격은 태어나서 만난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상호작용에 따라 생겨납니다. 엄마가 충분히 안아주고 반응해주면 이러한 반응에 따라 아이는 자신을 인식하고 고유한 자아를 만들어가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자아 안에 두 가지 구성요소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과대적 자기이며 둘째는 이상화된 부모상이죠. 첫 번째 과대적 자기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아기가 사랑받고 기쁨이 넘치는 측면이죠. 아이는 나는 정말 훌륭해, 난 완벽해, 날 좀 쳐다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대성은 성인이 되어 아이의 야망과 자존감을 형성하죠. 두 번째 구성요소인 이상화된 부모상은 부모에 대해서 당신은 완벽해, 난 당신의 일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완벽한 부모의 이미지는 성장하며 점점 깨집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완벽한 줄만 알았죠. 아이는 커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부족한 점이 많구나 라고 느끼며 부모에게 내보냈던 자기애적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에 있는 초자아에 주입합니다. 상위자아라고도 불리는 이 초자아는 부모에게 배운 가치관과 규범이 자리잡고 있죠. 아이의 초자아에 이렇게 부모의 이미지가 자리잡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돼 하고 무의식적으로 제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주입해 놓은 초자아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하고 막는 것이죠. 아이는 사실 한평생 이렇게 부모가 만든 초자아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머릿속에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죠. 초자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초자아로 내사된 이상적 부모상과 과대적인 자아상이 현실에 부딪힙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잘 융합되면 건강한 정신세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아동기에 자아가 건강하게 응집되지 못하고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되지 못하면 자아의 과대성과 이상적인 부모의 이미지라는 두 요소는 융합되지 못하고 그대로 고착되어 원시 유아적 욕구를 채우려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자아의 과대성은 발달장애의 한 단계죠. 유아는 유쾌하고 좋은 모든 것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은 유아 밖의 것으로 생각하죠. 이 때문에 자아가 미성숙한 사람은 우월한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것은 전부 외부의 것이라며 남탓을 하게 됩니다. 남탓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보면 유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아이는 이상화된 부모의 이미지를 갖고 절대적 힘과 완전성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미성숙한 아이는 자신이 그 일부라고 생각하고 완전성과 전능성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죠. 엄마가 관심을 주지 못할 때도 있고 욕구가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평정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과대성과 과시욕은 점점 줄어들면서 자아에 잘 통합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나 잘 통합되지 못하면 병리적인 자기애를 보입니다. 전능하고 완벽한 자기 대상과 무제한적인 힘을 가진, 무한한 지식을 가진 완벽한 자기를 얻고자 하죠. 극도로 탐욕스럽습니다. 실제로 극도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절제를 모르기에 탐욕스럽죠. 자기애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오로지 자기의 확장이며 자신이라는 주인공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패가 있으면 이것은 완벽한 세계 속의 하나의 결점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애적 분노를 일으키죠. 병리적 자기애를 가지면 타인은 분리된 존재가 아닌 자신의 확장된 일부로 경험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완벽한 조종과 통제를 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양육 시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 생동감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파편화되는 느낌을 겪죠. 파편화된다는 것은 유아로의 퇴행을 의미합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 자기 연속성의 상실, 신체 건강 염려증을 겪으며 자아가 응집되지 못한 지독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반응을 받지 못한 원시적인 자아를 가지면 자기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 반응에 굶주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죠. 이때의 정신상태는 내적 존재의 결핍을 막기 위해 이상적인 대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신이 숭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이런 대상이 보여야만 자신도 가치 있다고 느껴지죠. 내적 공허감이 쉽게 채워지지 않기에 끊임없이 이상적인 자기를 비출 거울과 같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과한 자기애적 인간은 공통적으로 전이현상을 겪습니다. 전이현상은 타인을 통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무의식적 감정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아 속 과대적인 완벽함을 경험합니다. 또는 불완전한 모든 것은 외부로 투사하고 내보내려 하죠. 이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분리되지 않은 존재처럼 느끼고 금세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화 전이현상을 보일 때는 이상화된 부모의 총체적 완벽성을 상상합니다. 자신이 거기에 융합해 있으면서 우주적인 자기애적 완벽함에 도취되죠. 이 완벽한 대상과 분리될 땐 무기력하고 공허해집니다. 이런 이상화 전이가 수립될 때는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환상이 깨지면 곧바로 자존감이 깨지고 무가치함을 느끼죠. 자기구조의 결함, 자아의 결함 때문에 응집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느낌. 작은 거절에도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자기애성 인간은 흐린 자아의 경계로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타인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기애적 장애의 본질은
자아의 구조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과대적 자아와 이상화된 부모상적 자아를 현실에 맞추어 통합된 완전체로 만들지 못했죠. 미완성된 인간입니다. 타인을 공감할 수 없고 아직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죠. 많은 자기애성 환자들은 자신의 병리를 의식하지 못하기에 모호한 공허함을 느끼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실재감,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외적 세계 현실이 불완전하다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병리는 양육자가 충분한 정서적 반응과 공감적인 결속을 해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 역시 자기애적 병리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고 칭찬할 여유가 없죠. 보통의 성인도 때로는 자신이 매우 위대하다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발달한 사람은 환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상화된 환상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희생시킵니다. 건강한 발달을 거치는 어린아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이를 위해 즐기다가 현실과 다름에 직면하면 포기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병리적 나르시시즘에서는 현실과의 경계조차 없는 환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지속됩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환상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또렷하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환상의 악순환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현실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우월함에 도취되어 이상화한 허구세계, 즉 환상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환상을 맹신하고 따르게 되죠. 어떤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너무 높게 생각하고 이상화한 환상에 의존하게 되면 이 우월한 환상에 중독이 됩니다. 환상 중독증이죠. 이 환상은 자신의 위대함과 우월함이 끊임없이 달콤함을 주기에 매우 중독적입니다. 나르와 함께 환상을 공유했던 파트너들도 비슷합니다. 나르의 환상에 초대되어 환상을 공유하면 자신들의 우월성과 과대성이 심취되고 순식간에 이들 환상이 중독될 정도로 달콤하죠.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하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느낌, 그 특권을 가진 듯한 느낌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우월함과 과대성이 팽배하는 환상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환상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전능한 우월한 특권의식을 가진 가족이라는 환상에 중독된 부모를 둔 아이들은 저절로 자기애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타인보다 우월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만이 이들이 배운 인간관계이자 존재 방법이죠. 이 때문에 과대적 환상을 근거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숭배해줄 사람을 찾으며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지죠. 숨겨진 숭배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열렬한 숭배나 우월한 대상이 되면 아주 만족스러운 관계라고 여깁니다. 한편으론 숭배받지 못하게 될까봐 극도로 두렵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우월한 존재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미성숙한 나르시시즘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월하고 특별한 누군가와의 인맥을 통해 자신도 특별하고 특권을 가진 우월한 위치에 있길 갈망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공유하려는 환상에 분별 없이 중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니죠. 건강한 부모는 아동에게 실제의 현실감을 가르쳐주고 재미를 위해 환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는 환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융합된 자신을 경험하게 도와주죠. 건강한 아이의 건강한 자아는 초보적인 자기에서 점점 응집된 자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아는 과대한 나르시시즘이 팽배하는 자신과 이상화된 부모의 형상이라는 양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며
이런 과대한 나르시시즘적 자기는 줄어들고 길들여집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응집된 인격으로 통합되죠. 또한 성숙해지면서 이상화된 부모의 형상은 별도로 분리되고 우리 내부의 초자아로 자리합니다.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성인은 이러한 두 측면이 융합되지 못하고 분리적으로 유아적으로 남아있죠. 타인에게 의존하기 어렵고 타인을 사랑하거나 헌신하기가 힘들다면 또는 자신의 우월성과 과대성을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아직 유아적인 발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환상과 적절하게 융합하여 실제적인 자기감각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죠. 다양한 경험과 좌절이 필요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다듬어 가야 하죠.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현실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현실에서의 꽉 찬 충만감을 느낄 때 내면에 있는 텅 빈 공허함이 사라질 테니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에 시선을 돌리고 나 홀로 우월하게 존재하고 소유하기보다는 소소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감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충만한 존재감을, 충만한 자아를 느끼게 해주죠.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